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충치 기억하시나요? 어금니들이 처음 입속으로 나오는 시기에 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미 왕창 썩어버린 채로 입속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슬픈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양치를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댄스 인 덴테. 댄스, 춤추는 이야기 아니고요. 라틴어로 치아 속에 또 다른 치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치네치라고 부르는 기형 치아를 말하는데요. 위쪽 앞니,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서 두 번째 치아에 주로 생깁니다. 치아의 뒷면이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서 마치 치아 안에 또 다른 치아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치네치라고 부르는 거죠. 치네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려 들어간 구멍으로 음식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양치를 잘해줘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썩게 됩니다. 썩으면 레진 같은 걸로 때우면 그만이지 운명 어쩌고 할 정도로 슬플 일인가요? 슬플 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치네치의 내부 구조를 보면 말려 들어간 부위가 속의 신경이랑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미 신경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치를 갈아내는 중에 신경이 노출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신경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뾰족한 드릴로 신경을 긁어내야 되고요. 정도가 심하면 치아를 왕창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슬퍼요? 안 슬퍼요? 아프다고요? 아픈 게 슬픈 거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치과 가라. 아프면 환자지 새색하고 청춘이야! 치네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체념하고 썩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다행히 썩기 전에 미리 발견을 했다면 쏙 말려 들어간 틈새를 레진으로 메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안 끼니까 썩을 위험이 확 줄어들겠죠. 다행이다. 강냉이 여러분, 치네치가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죠? 인구의 10%까지도 발견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치네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미리 발견해서 틈을 메워준다면, 아니면 조금 썩었을 때 발견해서 약간만 갈아내고 떼워준다면 치아 하나를 신경치료 받을 운명으로부터 구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유용한 정보죠. 이런 유용한 정보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치대남 구독밖에 없습니다. 오늘 언젠가는 썩게 될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슬픈 강냉이 치네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찔한 운명을 가진 위험한 강냉이 치외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의 장난에 빠진 강냉이들의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치과계의 김순옥,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